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딱 팬하고. 자, 어쨌든 경기 시작됐고 정경두 선수는 9시 위치에 있는 테란이고요. 상대방분은 프로토스. 자, 비밀번호가 뭐였습니까? 17이었어요. 17이요? 네. 자, 시작됐습니다. 네. 테란 정경두 선수의 테란인데요. 이런저런 그 질문들이 네. 있는데 팀 내에서 가장 무서운 선수는 누굽니까? 무서운 선수는 뭐 선배로서 아니면 성우로서 없어요. 어려운 선수는 없어요. 그럼 다 친구예요? 아, 친구는 아니고 네. 편안하다고요? 아, 형들이 되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예. 재혁이 형이 지금 25이고 저랑 친구예요. 그쵸. 네. 그러시고 재혁이 형 저와 친한 형들이 23, 25인데 저랑 이제 장난도 쳐주시고 네. 네. 그러니까 적당한 선을 지키면 뭐라고 안 하시니까. 정경두 선수는 원래 딱 장난을 치다가도 어느 정도 그 장난의 정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안 넘어서시는 스타일인가요? 안 넘어가요, 그거? 네, 상극 생각을 하죠. 오, 개념 있는 후배군요, 정경수 선수 스타일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좀 까다롭거나 그런 선수 없어요? 다 친해요, 그러면? 팀 내에서? 선배 아니더라도 친구, 약간 서먹한 사람 없나요? 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단둘이 있으면 대화 좀 줄어드는 선수 있잖아요. 네. 중간에 누가 있으면 셋이 친해지지만 그 선수가 빠지면 둘이 있으면 좀 이렇게 서먹한 거. 네, 있죠. 나요? 그 선수 이름 밝히기 좀 그런가요? 아, 뭐. 괜찮아요? 네. 정현정 선수 아니죠? 아, 둘이 있어도 셋이 있어도 그렇고. 둘이 있어도 어색하고 셋이 있어도 어색한 선수가 정현정 선수예요? 네. 둘이 있어도 어색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요즘엔 그나마 좀 나아졌는데 네. 명훈이 형이 좀 저랑 어색했거든요. 정명훈 선수가 둘 다 조용조용한 편이죠? 네, 그래서 좀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정경주 선수도 조용한 편이에요, 팀에서? 그러니까 저는 친한 사람이랑만 좀 대화하는 그런 거라서 안 친한데 이제 서로 말을 안 하니까 되게 좀 서먹했었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예전보다 훨씬 계속 친해지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잘 됐네요. 핵을 숨고 있냐는 얘기가 있습니까? 핵이요? 예. 네, 핵. 네, 쏠 수는 있죠. 쏠 수는 있는데 결과는 책임 못 집니까? 쏘고 이기는 거죠. 네. 아, 이길 수도 있죠. 딱 멋있게 딱 뉴클리어 딱 쏘는 거죠.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핵 보여줄 수 있으세요? 박하닉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정경수 선수의 그 심시티가 질러 못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요. 네, 예. 못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못 들어옵니다. 벌써 이렇게. 뒤로 빠지는 질럿의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질문은 좀 너무 여러 개의 질문을 남기신 것보다는 핵심을 네. 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만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전해드리기가 쉬워요. 네.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질문이라던가. 네, 올라왔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네, 저 치킨 좋아해요. 치킨. 치킨이요? 아, 양념반 후라이드반입니까? 아, 치킨 종류는 다 좋아해요. 그래도 아니 보통 닭을 시키면은 뭐 양념인지 프라이드인지 반반인지를 정하잖아요.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치킨집마다 다르잖아요. 맛있는 메뉴가. 그러니까 양념이 맛있는 집이 있고. 그래요? 네. 다 빼고 있으니까 그래요? 연습실 근처에는 어디 치킨집이 있어요? 처갓집 양념치킨이라고. 네, 네. 그럼 거기 가서는 뭐 시켜 먹으세요? 아, 이제 거기서 이제 그냥 숙소에서 시켜 먹거나 연습실에서 네. 시켜 먹자. 거기서는 양념치킨이 되게 맛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광고에 등급이 됐었습니다. 나 양념 통닭 하는 그 광고가 있었어요? 네, 있었죠. 아, 그거 몰라요? 네, 모르죠. 네, 우리 집 양념 통닭 모릅니까, 이 광고? 진짜 모르겠네요. 광고 음악이 있었는데 노래가 그랬어요. 우리 집 와. 근데 성시경이 저보다 한 7, 8년 앞서 가시던 분이라. 예.
감사합니다. 그럼 뭐 그쪽 통닭 좋아하시는 정기혁 선수 저랑 친구 가서? 아니잖아요. 그쵸, 뭐 정기혁 선수는 그냥 그런 CF 같은 거 본 적이 없지만. 네, CF 그런 거 잘 모르겠어요. 치킨을 그냥 드셨는데 맛있어서. 네. 이게 되신 것 같고. 정경주 선수가 어딥니까? 그냥. 저 전라도 광주입니다. 전라도 광주요? 네. 아, 어떤 분이 충남 논산에서 알고 있던 동생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이름도 똑같대요. 저랑요? 예. 논산. 한번 놀러 가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 논산 근처를 가본 적이 없는데. 아, 아직 안 갔습니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 저랑,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은 봤는데, 예. 성까지 똑같으신 분은 처음 본 거네요. 외모도 똑같다고 하니까요. 숫자가 정경주 선수밖에 없는데. 아, 저는 제 머리도 똑같대요. 근데 어릴 때는 예. 머리는 못 물어봤어요. 외모가 똑같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좀 정경주 선수 셔틀 견제할 때 네. 스플러 견제가 쉬워요? 리버 견제가 쉬워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리버 쪽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템 쓸 땐 타이밍이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극초반은 아니잖아요. 네. 리버가 편해. 제가 컨트롤을 좋아해가지고. 저그전에서도 막 그 후반에 셔틀 견제 막 이런 거 소급해가지고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인가요? 저그전에서도?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좋아는 하는데 네. 이기질 못해도 문제다. 아, 그래요? 팀 내에서 저그전 승률이 어떻게 돼요? 팀에 저그하고 하면?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네. 아직 저그들 잘해요. 아, 알죠. 네, 잘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잘해요. 잘해요? 그럼 그보다 더 강하다는 평을 듣는 저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뭐 아니 우리 팀이 전 되게 불편해요 게임하기. 아무래도 또 카트 팀 선수 가장 두려워하기 마련이라서. 근데 전 저희 팀이랑 하는 게 제일 싫어요. 딴 팀 선수하고 하면 자신 있죠 그래도. 그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정경주 선수의 스타일도 잘 모르고 네. 그런 선수들하고 하면 오히려 자신감이 붙는데 막 연습 때 많이 지고 정경주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팀원 네, 저그분들하고 하다 보면 꿰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아. 그럼 다른 팀에서 가까운 선수 있습니까? 노중규라고. 예. 아시나요? 노중규 알죠. 네. 그 정영돈 씨 닮은. 그걸 되게 싫어하는. 아, 그걸 싫어해요? 네. 그럼 근데 저희 채팅방에 보면은 정영돈 선수는 유재석 씨를 닮았다고. 오. 제가요? 예. 그럼 보니까 약간 비슷하게 생기는데요. 오. 예. 느낌이 비슷. 네, 대박났어요. 와, 대박났어요. 이러면 진짜 뭐 타이밍 없이 가더라도 네. 뭐 해까지 준비하지 않더라도 진짜 바로 경기 끝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핵을 써야 되구나. 굳이 뭐 빨리 끝낼 수 있으시면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재석 씨가 저 헤어스타일의 그 가발 분이 있어요. 아, 이전에 그 가요제였나요? 예. 네. 그 잠깐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기억해 주셔서 다크님께서 올려주셨네요. 그런 글을. 예. 또, 다른 질문들이 있다면 올려주세요. 또 이 도배를 또 하거나 또 폭설이 이제 네. 밴을 당하실 분이요. 그쵸. 네. 건전하게. 네. 깨끗하게 함께할 수 있는 채팅방을 만듭니다. 그러죠? 네, 그럼요. 저희 OPT고 MBC 게임 SBA 채널에서 계속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글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질문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타이밍 없이 아, 나갈 생각은 없었는데 네. 딱 있겠다 싶으니까 일단 잡아먹고 보자는 건가요? 네, 이분이 네. 너무 전진되어 있으시네요. 오마이! 와! 다 밟으셨어요. 이게 사기죠. 테란요? 네. 테란 사기인가요? 벌써 사기예요. 연습할 때 테란 전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스만 상대하는, 제가 부종을 네. 해도 테란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토스 상대만 해요. 저도 상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테란을 잡을 방법도 좀 연구를 해볼 것 같은데요. 너무 많이 들리네. 질문들이 서경동 씨에 대한 질문들이 자꾸 올라와요. 네?
또 정규 선수 질문도 있네요. 저기 팀 내에서 가장 많이 이겨본 선수, 이 선수랑만 진짜 랭킹전 하더라도 내가 많이 이길 수 있다 무조건. 그런 느낌 있는 선수 있잖아요. 딱 2군이 제일 편한데. 아, 네. 2군 선수 말고 1군 선수 중에는 좀 그나마 자신 있는 선수.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딱 팀 내에서 랭킹전 돌면 뭔가 가슴이 김태경이랑 한다 그러면 딱 가슴이 탁 막히고 이거 승 바로 헌납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선수가 있는 거 같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하면 나의 무슨 약간 승 셔틀 이런 거야. 그쵸. 여기서 안 챙긴다, 오늘 꼴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좀 말하기 미안한데. 아 미안해요? 뭐 이니셜로 해도 됩니다. 네. 몰라요 저희. 그 선수도 지금 연습 중이라서 아마 지금 레스키 때부터 계속 연습 중이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다 지금 자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고 있어요 몰래. 몰래 지금. 깨기 전에. 종석이야? 이승석 선수. 이승석 선수. 그나마 좀. 이걸 이니셜로 얘기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이름을 그냥 밝혀버리네요. 이승석 선수. 황정수 선수가 쉽게 이길 수 있답니다. 그렇게 선수가 프라이버시 있게 말하는 걸. 아, 근데 그분이 괜찮아요. 옆자리라서. 이승석 선수 되게 잘하지 않나요? 막 좀 토스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어윤수 선수 어때? 어윤수 선수. 아 윤수는 좀 세죠. 토스전을 참 잘하죠. 그러니까요. 재밌네요. 스타투로의 스타투를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럴 생각은 없어요. 아직 제가 원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예. 나 좀 그렇죠. 우승 한번 해보고. 프로투스의 최강은 정경수다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이후에 거의 다른 것을 생각해보아야 되겠죠? 네, 허영구 선수가 이번에 우승한 거 보니까 되게 멋지더라고요. 그때 연습 도와줬었어, 정경수 선수 연습을? 네, 많이 도와줬어. 어땠나요, 분위기가 연습 때? 아, 연습 분위기는 항상 좋은데 그때도 이길 줄 알았거든요. 마지막 경기도 유리했어가지고 우승했네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게 역전이 되더라고요. 팀 내에서 그런 상황 나오면 잘 안 지죠? 거의 안 지죠. 그러니까 역전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는 편이 좀 끈질겨요. 되게 큰 경기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쵸. 어떤 상황이 날지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이변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팀 내에서 랭킹전 하면 상위권 선수가 누구냐고. 거의 요새 재욱이 형이 되게 잘하고요. 도재욱 선수? 네. 그리고 재혁이 형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태경이 형, 영훈이 형. 그게 네 선수가 상위권 1, 2, 3, 4위를 하나요? 거의? 윤종이까지. 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리그에서 잘하고 주전들? 그런 선수들이 팀 내에서 거의 순위권 안에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보이는 대로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박지혁 선수도 잘하는 거 알지만 어윤수 선수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출전은. 네, 근데 최근에 연습하는 거 보니까 순위가 잘하더라고요, 대학이. 참, 박지혁 선수도 대단한 게 이렇게 나이도 계속 들고 시간이 흐르면서 게이머 생활 지속하는데도 꾸준히 관리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연습 되게 많이 하세요. 지금 아마도 오늘 휴가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간에는 재혁이 형 정도밖에 안 나와요. 와. 그래도 연습하시죠. 오, 진짜 그 팀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선배네요. 생활하는 거 보면. 네, 되게 열심히 하세요. 지금 아마 감독님이랑 저희 팀에 또 고석현 선수가 그랬었는데. 네. 항상 연습. 연습을 열심히. 그러니까 태경이 형도 그 위치에 있는데도 계속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요. 괜히 육식상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프로듀스 최고는 현재 누굽니까? 제 주관적인 생각은 태경이 형인 것 같아요. 그래요? 같은 팀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원래 팀 들어오기 전부터 태경이 형을 좋아했어요. 아,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김태경 선수였나요?
원래 요한이 형을 좋아했었죠. 아, 임재환 선수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종족을 바꿨어요. 프로토스로? 네, 근데 네. 이제 그리고 제가 또 T1을 좋아했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란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제가 원래 테란이었어요. 아, 몇 년 전에 바꾸셨어요? 초등학생 학년 때 테란이었다가 중1 때 바꿨거든요. 그럼 뭐 시작할 때부터 거의 프로토스였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스타는 되게 어릴 때부터 그냥 재미로 좋아하는 게임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테란을 하다가 이제 종족을 바꿨죠. 김재경 선수 그 사람은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나요 이 정도? 아, 되게 열심히 하시죠. 그 사람 진짜 열심히 해요. 네, 언제나 열심히 하죠. 외출 같은 거 잘 안 하죠? 네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네. 술 네, 드시러. 그 사람이 잘 드세요. 생긴 거는 약간 꽃미나처럼 생겨가지고 술이 갈수록 더 느는 것 같아요. 네, 맥주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맥주를 좋아해요? 맥주면 막 옛날에는 그렇게 소맥을 좋아하시더니 네 어쨌든 김태경 선수가 진짜 외모하고 좀 다르게 술도 잘 마십니다. 술 잘 마시는 게임부다라고 술도 잘 마시고 김태경 선수라고 합니다. 정경주 선수는 프로게이머 말고 다른 꿈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어렸을 때 원래 게이머가 꿈은 아니었어요. 원래 수학 선생님이나 의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예. 네. 살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아니면 게임이 더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원래 수학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잘했었겠네요, 그럼.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좀 흔치 않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수학을. 네. 다른 과목은요? 아니, 못했죠, 아니. 그래도 수학 잘하면 암기 과목은 노력만 하면 잘 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데 앉아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원래 게임은 좋아했고 게이머들도 TV에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임 하면서 이제 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우승하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요한이 형. 임성춘 해설 예전에 보신 적 없나요, TV에서? 많이 봤죠. 많이 봤어요? 네. 그때는 몇 살 때예요? 네, 로스트 템플 할 때였는데 제가 거의 초등학생 때였는데 종족 최강자죠, 막 이런 거 할 때? 네, 그럴 때. 네. 여기 스튜디오인 거 아시죠, 거기가 이 자리? 여기에요? 네. 어때요? 좀 카메라 좀 새롭죠? 네, 좀 달라 보이네요. 진짜 저하고 나이 차이가 느껴집니다. 13살 차이인가요? 제가 33이니까요. 네, 13. 그러네요. 띠동갑이 넘어서요. 무슨 띠세요? 저 양띠입니다. 원숭이 띠. 원숭이 띠가 맞겠네요. 제가 뭔가 그런 친구들이었겠네요. 제가 한창 수학생 생활할 때 집에 동네에 가다 보면은 어린 그 초등학생들이 때로 물려다니면서 임성순이가! 막 이러고 다니던 분들이 있어요. 학시간 네. 같은데 가거나 그래도 길에서 막 쫓아오면서 네. 그래서 몇 번 도망을 갔었는데요. 성진이 형은 특히 그런 거 싫어할 것 같아요, 진짜. 예, 도망갑니다. 네. 누가 뭐 알아보고 이런 거 되게 귀찮으실 것 같고.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네, 지금 정경주 선수가 마지막에 이제 핵을 쏘시기 위해서 상대방 분의 언덕까지 딱 이렇게 잠입을 했었는데 아쉽게 막혀버렸네요. 예, 원래